안녕하세요, 지키원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품 핫토이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인테그레이티드 슈트 디럭스 버전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름 많이 헷갈리시죠? 안티그레이드, 인티그레이드, 인터그레이드 여러가지로 헷갈려서 많이 이름이 불려요. 그러니까 좀 난해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느낌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대로 된 명칭은 인테그레이티드 슈트입니다. 인테그레이티드 아이언 스파이더와 업그레이드 슈트가 하나로 통합된 인테그레이티드 그런 슈트란 뜻에서 정확한 명칭은 인테그레이티드 슈트입니다. 뭐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멋있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제 박스 아트를 보면은 닥터 옥토퍼스의 문어발이 좀 보이고 그린 고블린의 폭탄 보이죠?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거 포탈. 박스가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디럭스 버전이다 보니까 베이스가 함께 포함돼서 두툼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박스는 무지하게 이쁜데 중요한 건 뭐 박스가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용물이 중요하지.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이 이만큼, 요게 이제 디럭스 버전의 베이스죠. 위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요거 손 파츠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요거 자 날다운지 파츠에도 이런 식으로 인테그레이티드 슈트의 시그니처 색상인 레드와 골드 색상의 줄무늬가 쫙 되어 있죠. 다양한 뭐 이런 추가 손 파츠들, 손가락을 요렇게 한 모습 뭐 정말 많아요. 손 파츠는 진짜 스파이더맨이 손 파츠가 제일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손 파츠가 아니고 내용물이겠지. 거미줄 항상 똑같죠. 이거 뭐 내가 일일이 꺼내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 항상 이 거미줄은 모든 스파이더맨의 다 동일한 거미줄 파츠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열할 때 선호하는 편 아니라서 저는 보통 그냥 박스 안에 넣어둡니다. 이제 왈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왈도가 말들이 진짜 많죠. 이 아이언 스파이더에 포함된 이 왈도랑 똑같은 거예요. 이 영화상에서 등장하지가 않는데 굳이 이걸 넣어줬다고 불만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냥 이거 안 주는 것보단 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껴놓으면 멋있거든. 좀 이따 내가 껴온 거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 요번에 스마트폰에는 아무런 화면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항상 이게 화면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냥 검정색 화면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아쉽네. 그리고 두건을 손에다가 쥐어줄 때 연출용 두건 파츠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본체를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스파이더맨 인테그리티드 슈트 본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때깔 너무 좋죠. 이 인테그리티드 슈트에 아, 이 때깔이 이제 블랙과 레드, 골드 이 조합이 아, 진짜 예뻐요. 이 부분이 진짜 매력적이지. 골드 부분 약간 반짝반짝 하는데 검정색으로 한번 잡아주고 안에 업그레이드 슈트의 그 재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이거 정말 잘 빠졌어요. 스파이더맨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 가장 최신인 이 인테그레이티드 슈트 요게 있으면 될 정도로 너무 멋있게 잘 빠졌어요.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정말 아이언 스파이더와 업그레이드 슈트의 혼합된 모습을 잘 표현을 해줬어요. 좋죠? 자, 그런데 뒷부분 아까 왈도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말이 많은 거지. 뚜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를 빼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자, 이렇게 왈도를 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왈도를 만약에 뺐을 때 자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물론 보기 흉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진열할 때 장식장에다 이렇게 안 놓잖아요. 저는 다 그냥 이게 앞으로 놓을 건데 어쨌든가 그럼 뭐 포즈를 취해 나온다고 해도 근데 이게 뒤집어서는 안 놓거든 솔직히. 그래서 이 뒷부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이게 뭐 고증이 안 맞아? 그럼 왈도 빼. 대신 여기 왈도 구멍 대신 막아줄게 깔끔하게.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나 왈도 줘. 왈도 주고 여기 이거 튀어나와도 돼 라고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뒤로 전시를 할 만약에 일이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놓고 전시를 할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뺀다고 가격을 안 낮춰주겠지. 가격 얼마나 낮춰주겠어. 그래 왈도 빼. 왈도 빼고 한 5만원 낮춰줄게. 그러면 나도 왈도를 빼는 게 낫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을 거거든. 그리고 어차피 통합된 스파이더이기 때문에 이거 왈도 끼면 멋있거든 의외로. 그래서 그냥 이따 왈도 낀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다는 거. 근데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그래서 요거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들도 그분들의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왈도가 있는 게 낫다. 왜냐면 왈도를 껴주면 전시 효과가 좀 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완전 마블바도 아닌 거야. 그냥 난 보기 좋은 게 좋아하잖아 피규어는. 그럼 다음 어떤 거? 중요한 거 있죠. 바로 언마스크 헤드. 이거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 자, 이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 얼굴은 뭐 잘 나왔어요. 워낙 이게 업그레이드 슈트랑 이제 동일한 헤드를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 나온 김에 비교해 보죠. 뭐 업그레이드 슈트랑 똑같은지. 조금 느낌이 다른데 근데 좀 다른데? 거의 똑같긴 하네. 근데 색감이 좀 다르네요. 그죠? 머리 색깔이 얘는 좀 갈색이고 얘는 진한 색이고 그리고 뭐 피부 톤도 살짝 바뀐 것 같고 거의 조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헤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만족스러운 헤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느낌이 좀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아이언 스파이더는 헤드 많이 다르죠. 물론 이전에 이거 나왔을 때도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나왔죠. 나중에 나온 게. 그리고 슈트 요 두 개가 이렇게 싹 해서 만나서 싹 합쳐지면은 짜잔 된 게 바로 인테그리티드 슈트 두 개의 그런 매력점을 하나로 모았다 라는 느낌이 저는 드네요. 세 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인테그리티드 슈트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색감이 다르죠. 내부가 진한색으로 되어 있고 골드빛이 테두리를 띄었는데 인테그리티드로 되면서 거미의 색깔이 반전이 됐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재질은 이 업그레이드 슈트 아이고 씨 내부에 있는 슈트의 재질은 이 업그레이드의 슈트에 있는 이 재질로 합성이 된 겁니다. 어쨌든 얘도 헤드를 피터 파커의 헤드로 바꿔볼게요. 야 진짜 무비 버전의 스파이더맨들은 확실히 이 피터 파커의 헤드가 껴져 있는 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앞만 봐도 그지 않아요? 뭔가 좀 더 리얼함이 살아난 것 같고 영화의 분위기도 좀 나고 슈트 자체가 좀 풍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슈트도 참 진짜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아이언 스파이더 나왔을 때 진짜 아이언 스파이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 슈트 나오니까 업그레이드 슈트가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지금 인테그리티드 슈트 나오니까 인테그리티드 슈트가 또 더 이쁘네. 이 스파이더맨들이야말로 정말 나올 때마다 항상 그걸 갱신을 하는 것 같아요. 멋있는 그 모습을. 아 이렇게 셋이 놓고 보니까 3스파는 3스파인데 톰스파, 샘스파, 어스파가 아닌 그냥 톰스파로 3스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개 다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수집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세 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3스파이더맨 그 노웨이홈에 나왔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랑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 스파이더맨 그 샘스파 그 다음에 이 톰스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더 낫긴 낫겠죠. 정말 딱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 매끌매끌한 이 아이언 스파이더와 매트한 약간 심플한 이 업그레이드 슈트가 모여서 적절한 모양의 이렇게 인테그리티드 슈트의 모습으로 통합이란 말이 여기서 딱 느껴집니다. 아 좋네요.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슈트랑 아이언 스파이더 퇴장할게요. 너희들 일단 퇴장. 자 그래서 이렇게 피터 파커의 얼굴을 했을 때 두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쥐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진열을 하면은 아주 멋지게 진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디럭스 버전이었잖아요. 일반 버전은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디럭스 버전에는 헤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 마스크 하프 마스크 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아유 또 떨어졌어. 자, 요 반마스크 헤드 두 건을 갖다가 반을 싹 올린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바로 이전에 그 배틀링 에디션에만 들어갔었는데 정식으로 이번에 이렇게 수영모 느낌 나요. 예, 수영모. 맞아. 이게 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슈트의 재질과 좀 이질감은 좀 납니다. 그 부분이 저도 아쉽네. 그러니까 요걸 천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 때 좀 더 천 소재에 가까운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아직도 우리 핫토이는 발전을 좀 더 해야 된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야, 그런 느낌인데 아 이게 헤드가 나쁘지 않거든요. 수영 모자를 쓴 그 느낌이 좀 드는긴 드네.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야. 아 참 아쉽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진열을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나쁘지 않지만 애매한 느낌이 자꾸 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네,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왈도 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느낌 보자고요. 느낌 아 왈도 끼니까 존재감 확 올라가잖아 지금. 그쵸? 와 그래 이게 멋있단 말이지. 왈도 낀 이만해졌잖아 지금. 왈도는 모양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설정상에서는 아이언 스파이더랑 합쳐졌기 때문에 이 왈도 기능이 분명히 있는 슈트라고. 어쨌든 얘는 포즈가 진짜 다양해.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와 막 갈고리처럼 멋있잖아 이것도. 내려 밑으로 다. 이 왈도가 재밌거든요 은근히 연출이. 자 요런 느낌도 이렇게 쫙 내려볼 수도 있고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한쪽으로 와 요런 거 멋있잖아요. 요런 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느낌도 멋있더라고. 이렇게 이거 보니까 저거 생각나는데 영덕대기 에디션 베노마이즈드 아이언맨 맥시멈 베놈 그거 생각나는데 영덕대기 에디션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갈고리처럼 연출해서 등등 긁어요. 근데 이 끝이 되게 빼죽해서 날카로워. 이거 등 긁다가 등 다 까져. 등 긁으면 안 되지. 요거 안 봤다. 요거 보여줄게요. 요거 날다람쥐 파츠 요 끝에 자석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석 보이죠 자석. 그래서 요걸 여기다 이렇게 촥 끼면 아주 간단하게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완벽하게 강력하게 붙진 않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날다람쥐로 뾱 진열할 때 뭔가 느낌이 있지만 사실 날다람쥐로 진열하시는 분들은 난 사실 많이 못 봤고 그닥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는 거는 난 모르겠어 사실.
들어있다 라는 정도. 예, 정도. 아, 뭔가 애매해. 이 날다람쥐 파츠가 이전에 업그레이드 슈트 때도 난 좀 그랬어. 난 이 날다람쥐 파츠야말로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그렇다고 근데 이게 넣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본체에 아까처럼 등짝에 구멍을 좀 내야 된다든지 이랬다 그러면 안 넣어주는 게 좋을 뻔했는데 이거는 뭐 예, 자석 안에 티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예, 그만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것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날다람쥐 파츠 멋진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고관에 자꾸 눈길이 가네요. 고관? 꼬뚝티! 꼬뚝티가 이 원래 이게 피터 파커가 튼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좋지 않나? 건강한 남성이잖아. 에이 근데 이게 또 너무 없으면 현실감이 없을 것 같아. 그나마 이게 이런 모습을 재현을 했기 때문에 더 리얼함이 있는 거지. 만약에 없으면 더 이상할 것 같아 나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이스! 디럭스 버전의 베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디럭스 버전의 베이스를 그닥 선호하지 않는데 요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느낌으로 세 명의 빌런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샌드맨 표현돼 있고 그린 고블린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 옥박사의 문어발도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죠. 베이스의 퀄리티는 꽤 괜찮습니다. 큼지막하면서도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 아주 그런데 샌드맨의 모래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이 모래에서 약간 광택이 지금 좀 나서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 모래가 완벽한 무광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외에는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연기 부분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막 오묘한 투명한 색깔로 가면서 점점 가면서 허옇게 이런 표현도 아주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LED에 뭐가 포함이 돼서 불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파츠 바로 문어발. 자 문어발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가 있어요. 이렇게 쫙 퀄리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아직 나노 입자를 흡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관절이 플렉시블로 타입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양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무게감이 꽤 나갑니다. 그래서 껴줘야 되는 거지.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가 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박사의 손과 발. 옥박사 촉수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는 손이에요. 이게 손이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발이에요. 발.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서로 차이가 나죠. 다릅니다. 쪽에다가 끼면 돼요. 손의 관절은 마디마디가 다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도 마찬가지 관절은 전부 다 자유자재로 움직여져요. 껴주면 되는데 아짜 꽉 들어간다. 야 베이스 진짜 크죠. 이렇게 이제 박사 팔까지 들어가니까 이 옥박사를 안 사도 될 것 같아. 요거 있으면 옥박사를 사지 말고 그냥 디럭스를 사서 진열하는 게 왠지 좀 가성비로 좋지 않을까. 그린 고블린 여기 있고 옥박사 있고 샌드맨 있으니까 요거로 퉁치자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스파이더맨은 진열이 돼야 되는데 진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워놔도 됩니다. 앞에다 이렇게 세워놔도 돼요. 이렇게 세워놔도 멋있지. 근데 이 차례차례로 세워놓을 때는 이 베이스가 마땅히 얘를 잡아주질 못해요. 이 구조 자체가 어디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례차례로 세워놓을 거면은 이 스탠드를 그냥 빼버리는 게 낫고 이 스탠드는 그 공중부양 액션을 취해야겠지 베이스와 함께.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이 포징 잡기가 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한 포징을 참 잡아볼게요. 공중부양 느낌으로 할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이 포징 잡기가 나름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멋있는 포징 한번 만들어볼까 나름대로? 아 스파이더맨 이 자세가 별로 슈트에 무리도 안 주고 굉장히 뭐랄까 스파이디스러운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슈트에 별로 무리 안 가요 이 자세. 뒤집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 느낌 있는데 이거? 야 이거 어때 이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거꾸로 뒤집기. 뒤집어 놓으면은 과격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뒤집어 놓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집게가 스파이더맨 가슴에서 슈트 뺏는 장면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하셨는데 아 한번 해보자 그래. 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걔가 이제 묶여 있잖아. 이제 묶여 있는 거 일단 안 돼. 감싸는 거 일단 안 돼요. 이 집게가 얘를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우와 발이 얘를 잡아 힘을 버텨 얘가. 우와 나름 만들었어. 가슴에서 딱 뜯어가는 장면을 나름 만들었어요. 나름. 네 물론 이제 영화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는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만들어는 집니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시그니처 포즈 하나 만들어야지. 나름 한번 포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 멋있다. 자 나름대로의 포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대충 만들었는데 괜찮죠 나름? 자 그러면 지금 잠깐 포즈를 취해봤는데 자 슈트는 어떨까? 나의 슈트는 괜찮을까? 그래서 차렷자세로 다시 돌아가면은 슈트의 주름은 어떻게 되어있나? 별 문제 없다. 이 정도는. 네,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이 사진을 취하고 가지고 노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시간만 안 해놓으면 돼요. 장시간만. 아, 이렇게 뒤집어서 진열하는 게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 알또. 왈또 해야지, 왈또. 그래. 이 논란의 왈또. 왈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느껴보자고, 과연. 베이스와 왈또의 조합. 와, 진짜. 왈또가 답이네. 왈또가 있는 게 낫네. 야, 이거 진짜 감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어때요? 꽉 찼잖아, 지금 느낌이. 지금 어느 각도에서 봐도. 야, 이 왈또가 있는 게 나는 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떤지 판단을 해보세요. 왈또가 있는 게 나은지 없는 게 나은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히 이 왈또가 들어가니까 좀 더 전시효과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 이 베이스와 함께. 자, 아무튼 이렇게 보여드렸고, 베이스와 함께 진열할 때 언마스크헤드 또 한번 넣어봐야지. 어, 나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스파이더맨의 헤드가 낫겠죠, 이런 포즈는. 이 피터 파커의 헤드를 꼈을 때는 이런 역동적인 포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렷자세. 근데 아쉬운 점이 차렷자세로 세울 때는 뭔가 이제 잡아주는 베이스가 좀 아쉬워요. 베이스가 얘를 잡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피터 파커의 헤드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차렷자세가 보기가 좋고, 역시 이마저도 왈도가 같이 있는 게 좀 더 보기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토퍼스 팔 엄청 길죠? 영화상에서는 더 길어요, 이거보다. 그나마 이것도 좀 생략된 짧은 팔이에요, 이 정도면은. 인테그레이티드 슈트를 보다가 아이언 스파이더를 보면 이제 이 아이언 스파이더가 살짝 그냥 오징어 잘 나왔는데 나쁘진 않은 건데 사람 눈이 간사해. 무조건 신형이 좋아. 그렇게 보면 업그레이드 슈트는 지금 봐도 잘 나왔어요. 이제 얘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그냥 인테그레이티드 슈트로 장만을 하시는 게 뭐든지 신상의 진리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잘 보셨죠?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마무리 한번 찍어야겠다. 마무리. 자, 지금까지 핫토이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인테그레이티드 슈트 디럭스 버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야, 이게 공간만 허락한다면 디럭스 버전이 주는 이 전시 효과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 이제 나머지 스파이더맨 두 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샘 레이미 버전의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리고 이제 닥터 옥토퍼스, 그린 고블린, 이런 것들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정말 스파이더맨을 제대로 수집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럭스 버전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나오는 다양한 스파이더맨 라인업도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저도 이게 사실 이 디럭스 버전의 이 베이스 그닥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막상 실물을 열어보고 눈앞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네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올리는 다양한 피규어 소식과 피규어 리뷰, 피규어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꿀팁들, 피규어 라이브 방송까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디키 강사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짬바.